실리콘밸리의 놀라운 영향. 혁신과 인내가 세상을 바꾼 방법. 실리콘밸리는 수십 년 동안 혁신과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의 본거지이며 그들의 영향력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실리콘밸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와 실리콘밸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구글 1990년대 후반 래리 페이지와 서게이 브린이라는 두 명의 스탠퍼드 유니버서티 대학원생이 세상을 바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킨 검색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구글은 빠르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 엔진이 되었으며 여전히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찾는 정보 소스입니다. 그러나 구글의 영향은 검색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기계 학습 및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타 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1976년 창립 이래 개인용 컴퓨팅 분야의 선구자였습니다. 애플 2 및 매킨타시를 비롯한 회사의 초기 제품은 컴퓨팅을 대중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아이팟이 등장하면서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이팟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켰고 역사상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제품 중 하나가 될 아이폰의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이며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워치, 개인용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서 그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가 2004년 하버드 기숙사방에서 페이스북을 시작했을 때 그는 그것이 얼마나 커질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페이스북은 28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미디어 플랫폼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결하는 방식을 변화시켰고 정치에서 사회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또한 우리가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가상 및 증강현실 개발의 선두주자였습니다.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개발의 원동력이었으며 자동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회사는 청정에너지의 힘을 이용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진 기업가 일란 머스크가 2003년에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이며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는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고 혁신적인 차량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영향은 자동차 산업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기타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인텔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반도체 회사 중 하나입니다. 현대 컴퓨팅의 근간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1968년 라버트 노이스와 고어던 모어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로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동하며 회사의 영향은 현대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많은 이야기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혁신에 대한 헌신 후 인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꺼이 큰 꿈을 꾸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리콘밸리의 놀라운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느껴질 것이며 사람들이 위대함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의 영향은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많은 소규모 신생기업과 기업가도 기술산업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꾼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꿈을 추구하고 변화를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 가지 예는 2007년에 두 명의 MIT 졸업생이 설립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 드랍박스입니다.
드랍박스는 사람들이 파일을 쉽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게 했으며 빠르게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인기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드랍박스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구글 드라이브 및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와 같은 다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위한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사람들이 여행자에게 집이나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임대료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두 디자이너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거실을 임대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나머지는 역사입니다. 오늘날 에어비앤비는 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이 여행하고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혁신과 인내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기업이든 작은 스타트업이든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와 그것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각오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또한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술산업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전체 커뮤니티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의 기업가들을 낳았고 사람들이 세계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가 가져온 모든 혁신과 진보와 함께 도전과 논쟁도 있었습니다. 기술산업은 프라이버시, 불평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 검열, 가짜 뉴스 확산과 같은 문제에 대한 조사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놀라운 영향력은 혁신과 인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여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와 돌파구를 위한 많은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실리콘밸리는 세상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으며 그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느껴질 것입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새로운 직업과 산업의 창출 또는 전체 커뮤니티의 변화를 통해서든 실리콘밸리는 혁신과 인내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실리콘밸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상현실, 재생에너지에서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혁신과 진보에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리적 원칙과 책임 있는 관행을 수용함으로써 기술산업은 실리콘밸리의 놀라운 영향이 계속해서 긍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실리콘밸리의 놀라운 영향은 인간의 독창성과 인내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도 너무 사소하거나 너무 야심차지 않으며 노력, 결단력, 약간의 운만 있다면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실리콘밸리가 세상에 기여한 놀라운 공헌을 축하합시다. 혁신과 인내의 놀라운 영향을 인식하고 모두를 위한 더 밝고 더 연결되고 더 혁신적인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노력합시다.